지난 2월에 이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오늘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김 지사는 이례적으로 야당 원내 지도부도 찾았는데요.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정책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크게 9가지입니다. GTX 조기 추진과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보육국가 책임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단순히 보육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재정 전반에 대해서 신속하고도 확실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여야 간의 초당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은 각 정당을 떠나 경기도당이라는 입장에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을 초월해서 이제부터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이게 잘한다 이런 걸 함께 협력하는 거고 또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함께 헤쳐가기 위해서 협의에 앞서 여당 소속인 김 지사가 이례적으로 야당 원내대표를 찾은 것도 오늘은 주목됩니다. 지난달 경기와 서울, 인천시가 지방발전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갖고 세계시도에 공동 합의문도 전달했습니다. 지방세수 감소에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 국회 처리가 불발되자 중앙과 지방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는 국가적인 문제라는 판단에 섭니다. 중앙정부가 다 내놓고 그리고 모든 부담과 책임은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이런 무책임한 행정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물론 정당 원내대표까지 머리를 맞댄 이번 자리가 각종 현안의 물꼬를 얼만큼 트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기지TV 김태훈입니다.